숲에는 나무가 있듯이 바다에는 해조류가 숲을 이루며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데요. 최근 제주 바다의 중요 자원인 모자반이나 감태 등 해조류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. 원인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. 민소영 기자가 바다 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중순 서귀포 남쪽 바다. 연산호 군락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자 모자반 군락으로 유명한 곳에 KBS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. 수심 16m 바다. 울창해야 할 해조류 군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길이 50cm 남짓한 모자반은 줄기 몇 가닥만 남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. 해조류가 녹는 현상도 관찰되는데 지난달 촬영한 영상임을 감안하면 보통 때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. 4년 전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건물 1층 높이에 이르는 큰 키에 숲을 이룬 모자반 군락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. 모자반이 엄청 많아서 지나가면은 핀에 걸리고 그다음에 몸에 휘감고 그랬었는데 점점점 그렇게 돼서 지금은 한 들어가면 한 두 가닥이나 세 가닥 네,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인근 또 다른 지점 바닷속도 사정은 마찬가지. 이맘때면 모자반에 포자를 퍼뜨릴 생식기관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. 생육 불량 상태인 겁니다. 감태에는 허연 히드라와 이끼벌레로 인한 흰 반점이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. 해조류 실종은 제주 부석도서 일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제주 마을 어장에서도 이처럼 해조류가 사라진 현상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돼 마을 어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모자반 등 해조류가 빽빽했던 사계리 앞바다. 해녀들은 3년 전부터 지역 명물 참모자반이 씨가 말랐고 톳 수확량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합니다. 3년 전에는 형제섬이 모자반이 엄청 좋아나 그러다가 없어짐 시작하나 싹 없어져버려. 갑자기 확 없어진 거야? 응. 화금도 안 나. 작년도 화금도 안 나고 금년도 화금도 안 나. 오랜 기간 제주 바다를 연구한 전문가들도 최근 몇 년간 해조류 밀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가운데 해조류 감소 현상에 대한 실태와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